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텐카유나이츠 블록이 짝퉁이 나왔습니다. 예, 저번에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거고요. 피닉스 바론입니다. 정품은 10024번이고요. 요거하고 브레이브나 그러니까 피닉스 브레이븐, 트리뷰턴, 그 다음에 라이덴돌, 뭐 파론 네 개 합치면 뭐 파이어버드로 변신 합체가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피닉스 브레이븐을 구하지 못했고요. 근데 짝퉁은 합체가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. 예, 저 브레이븐을 해봤더니 저 빌리우스를 냈더니 좀 약간 부품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. 희한한 뭐 이런 블록도 있고, 예. 하여튼 뭐 정품하고 조금 다르고요. 설명서가 안 들어있습니다. 가격은 동네 뭐 문방구, 문구점, 천사학생들 하지만 3,000원 정도 판매하는데, 예, 브레이븐 같은 경우는 잘, 금방, 그 브레이븐 같은 경우만 없더라고요. 예, 요거는 저기 뭐야, 두기가 타는 거죠. 두기가 타는, 두기가 변신해서 하는 바론이고요. 뭐 텐카이 나이트 중에서 뭐 중장갑의 파워파이프터고 녹색 거북이가 모티브라고 합니다. 예, 뭐 무기는 뭐 광탄이 발사되는 창이라고 그러는데 뭐 바론 모드 바론 있고 바론 X 모드, 예, 뭐 가이아 바론도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, 예, 요게 그 레레에서 나온 그 뭐야 바론 그 짝퉁 미니 피규어고요. 예, 이거는 어떤가 볼까요? 그리고 참고로 여기 설명서가 안 들어 있는데요. 설명서가 안 들어 있고 뭐 짝퉁이 뭐 들어 있겠습니까만은, 예, 텐카이나이 홈페이지 가시면, 예, 이렇게 매뉴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잘 몰라서 보면서 해야 됩니다. 예, 중국산 짝퉁이고 총 6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도 없고요. 그냥 회사 메이커도 없습니다. 예, 이런 거 너무 짝퉁으로 해서 동대문에서도 안 보이는 못 봤는데 아마 단속이 심해서 동네에서나 구하실 수 있고 동대문대 같은 데 가시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. 예, 이런 블록이 하나 들어있고요. 이건 방패 같고 이건 머리 날개 같고요. 이거는 이제 파츠 두 개, 파츠라고 해야 되나 블록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자, 블록도 한번 해볼까요?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가운데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얼굴 접으셔서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돌리셔서 끼워주시면, 야 나도 실력 많이 늘었다 한번 해보고 이렇게 블록으로 변신을 합니다. 이렇게 자꾸 팔이 누르면 자꾸 팔이 빠지는데 짝퉁의 특성이죠. 좀 감안하시고요. 정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. 정품은 이렇게 부실하진 않겠죠. 하여튼 뭐 요게 요즘 아주 열광하는데 조카도 이거 보더니 이거 갖다 달라고 또 난리더라고요. 예, 그럴 줄 알고 산 거고요. 예, 다시 이렇게 빼서 여자. 자, 이거를 하나에 뭐 한 7, 8천 원씩 정품은 판매를 하던데 레고 정품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. 레고 블록보다요. 예, 이런 모양이고요. 작은 거이죠? 이게 이제 일반 그 일반 모드고, 이게 이제 피닉스 모드여서 이제 뭐 불사전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요건 이제 X 모드여서 요건 좀 더 큰 사이즈 이제 위에다가 뭐 갑옷이나 그런 거 방패 다 끼우시면 되는 거고요. 저것도 뭐 크기만 다르지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로봇은 어떻게 끼울까요? 자, 머리 껴주시면 되고요. 프린팅은 좀 그지 같습니다. 그거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정품은 요 작은 걸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정품 모자를 안 갖고 왔구나. 빌리우스 모자를 안 갖고 와서 모르겠고요. 자, 잠깐 봉 있었는데 봉 아까 안 뽑았구나. 이런 바보 같은. 버렸으면 어떻게 뽑았어. 이거는 부품이 같은 것 같네요. 예, 저랑 부품이 같은 것 같고요. 모자 끼워주셨고, 요 봉에다가 무기 끼워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손에다 끼워주시고, 그 다음에 뒤쪽에 요 블록하고, 이걸 뭐 날개라고 해야 되나? 망토라고 해야 되나? 예,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, 끼셨어. 뒤에다가 이렇게 뒤에다 끼워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방패 만들어 봅시다. 방패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제 끼었어. 오우, 방패는 아주 그냥 컬러풀하고 좋네요. 이렇게 해서 야야 손 좀 놔봐. 아이고, 네, 블록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금 부실해서 툭툭툭툭 빠지고 팔도 빠지고 그런 점은 감안하십시오. 네. 이건 아무래도 자꾸 접었다 폈다 그렇게 하시는 건데 짝퉁이라서 오래 가다 보면 좀 잘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, 가격이 3,000원이라서 상당히 저렴하긴 한데
좀 아쉽긴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죠. 아까 같이 블록으로 변했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. 요거는 이제 그 피닉스 모드, 그리고 요거는 그저 뭐야 릴레에서 나온 레고 모드,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거 이제 레고랑 호환되는 제품이어가지고요. 블록은요 레고 호환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딱 맞습니다. 레고 발바닥 끼는 거랑 딱 들어가죠. 그런 제품인데 꽤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짝퉁이라서 그건 좀 그렇긴 하죠. 참고해 보시고 매뉴얼은 없으니까 거기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나중에 저 브레이브는 피닉스 브레이브를 구하면 저기 파이어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지, 그리고 조카를 주면 이게 나만 할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. 참고해 보시고 문방구 문구점 천원 작품대 가시면 3,000원 정도에 판매하니까 참고하셔서 재밌고 즐겁게 잘 조립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